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뉴저지 운전면허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저지 운전면허증이요, 작년에 가을부터 약간 달라졌어요. 네. 네, 그 예전 기존의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발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달라졌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불만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새로 발급된 거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게 새로 발급된 거고 이게 옛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볼게요. 만져보면 알겠지만 옛날 거는 훨씬 두툼해요. 그리고 겉에를 마치 코팅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매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발급된 건 얇아요. 그러네요. 네, 얇고 코팅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이게 글씨들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져요. 그 촉감이 느껴져서 이거 긁으면 지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워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디자인하고 촉감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게 면허증이 바뀐 줄을 모르고, 우리 이제 리코스토어 같은 데 가면 이거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제출하면 이게 뭐야? 가짜 신분증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안 된다고 그러세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바뀐 게 뭔가 더 진짜 같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얇아졌어. 그리고 진짜. 그런 휘어지는 거 보세요. 네, 휘어지고요. 훨씬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뉴저지주 차량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새로운 면허증은 좀 보안이라든가 위조 방지 기술이 추가가 됐대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게 디자인이라든가 촉감이 일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부분이 위조 방지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고 마치 너무 얇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얇고 이래서 마치 진짜 가짜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보세요. Not for real ID purpose 라고 써있어요. 옛날 거에는 그게 없어요. 없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real ID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면허증을 제시하면 어머? 너 이거 면허증 아니라는 소리잖아. 이거는 그러다, 그렇겠다. 이거는 허용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만 접수들이 엄청 많대요. 네. 근데 리얼 아이디라는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이게 이제 연방에서 2023년도부터는 이제 공항이나 뭐 연방 정부 기구 이렇게 들어갈 때 굳이 여권 제출 안 하고 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만 가지고도 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리얼 아이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받은 거는 그 리얼 아이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리얼 아이디가 아니라고 써놓은 건데 사람들이 이 리얼 아이디라는 거를 아 얘가 이게 운전 면허증이 아니라는 뜻인가?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아이디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도 많고 이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불만이 나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해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리얼 아이디라는 건 이게 운전 면허증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말씀드렸듯이 그 비행기 탑승할 때나 이럴 때 쓰는 용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이 글씨를 빼고 이게 그런 용도가 아니다, 연방에서 인정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바꾸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뉴저지 차량국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오해들 하지 마셔라, 요 정도까지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면허증 새로 발급받으러 갈 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면허증 발급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을 해서 줬거든요. 근데 우편으로 보내줄 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게 팬데믹 때문에 뭔가 그 자리에서 바로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 각 그 DMV, MVC라고 하죠. 뉴저지는 거기서 바로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중앙시설에서 일괄 발급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우리 신청만 하는 거고, 그리고 중앙시설에서 일괄 발급해서 각 집으로 우편으로 그래서 배달을 해주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개별 차량국별로 이제 발급을 할 때는 이제
프리트 안에서 직접 하잖아요. 근데 프리트 기가 이제 고장 나고 이러면 또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 프린트 고장이 나서 이게 또 작동을 안 해가지고 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차라리 이제 그렇게 신청만 받고 중앙에서 이제 바로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걸로. 우편으로 그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 이제 이 지금은 그래서 차량국에서 바로 못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이거 안 준다고 항의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면 다 나온다는 거. 좀 달라졌죠. 네. 그리고 여기 뉴저지라고 쓴 부분이 옛날에는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검은색으로 검정색.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고 굉장히 예, 굉장히 가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옛날 거. 옛날 뉴욕 면허증이랑 비슷해지네요. 약간 그래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랬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빠딱빠딱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같잖아. 네,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뉴저지 새 운전면허증 달라진 부분들 짚어드렸습니다. 여기 사진에 NJ라고 써있어. 틀린 그림 찾기야? 오케이. 여기 얼굴 뉴저지라고. 뭔가 그런 게 많이. 아니 근데 여기도 여기 잘 봐봐. 여기도 위조방지가 있다고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잖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뭐 더 다 달라진 거 뭐 있어. 글씨 하나 더 들어갔다. 뉴저지 여기도 써있고. 그거 이거 봐. 이거 만져지는 거 봐. 나 처음 이거 봐줬을 때 이상하다 그랬어. 도장이 두 개나 찍혀 있고. 달라진 거는 거의 없더라고. 나 너무나 지금 봤는데. 이마에 그... 뉴저지가 찍혀 있는 거. 아니 언니 근데 사진 잘 나왔다. 난 정말 진짜 누군지 몰라. 그 자리에서 몰라. 찍은 건데 이게 뭐가 잘 나와. 맨날 잘 화장도 안 하고 가고. 그새 이상한 그 웹캠으로 찍잖아 왜 그치 그런 거. 난 어디 못 내놔 부끄러워서. 왜? 진짜. 맨날 면허증 사진 서로 보여주지 말자고. 절대 꺼내지 말자고. 뉴욕이 카메라가 더 안 좋은 것 같네. 그 뉴욕은 이거 얼굴을 더 꽉 채워. 아 진짜? 어. 그래서 되게 그래서 더 그렇지. 어. 아 달라진 거 있네. 글씨가 까만색으로 변했네. 그러네. MVC라고 써있네. 원래 MVC지. 이거는 근데 풀어서 쓴 거고. 아, 모터 비클 무슨 병원 그 출입증 같아. 어, 그게 너무 가짜 같지 않니?